오늘 저희 가족 여행을 가는 날이라 짐을 한번 싸보려고요. 이게 사실 지금 가족 여행을 빙자한 출장 여행인데 오늘 강릉으로 떠나서 이틀 동안 놀고 그리고 주말에 양양으로 넘어가거든요. 양양에서 이번에 이피 신제품 티셔츠 촬영을 하러 가요. 정말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거라 되게 신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면 일을 엄청 해야 된다는 거.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도 길고 편하게 이렇게 입고 가려고요. 지금 이거는 셋업인데 이런 반바지 셋업인데 프레자일드라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되게 세상이 제가 어릴 때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누리고 살았던 게 많았다는 그런 느낌? 진짜 어렸을 때는 막 길 가다가 길에 있는 꽃에 꿀 빨아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구가 많이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조금이나마 지구를 덜 파괴시키는 막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요런 브랜드도 되게 좋아합니다. 지구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브랜드? 좋아. 그럼 강릉으로 같이 떠나보실까요? 맛있을 것 같아 엄청. 여보야 그래도 여행 와서 첫 식사인데 맛있게 먹어. 맥주 한 병 주실래요? 하나 드릴까요? 저 한 맥 저거 있어요? 네 그거 하나 주세요. 하루만 딱 전라도에서 말도 안 되는 등급을 가지고 등급을 매겨버려. 왜냐면 운모체로 하니까 운모체 새벽에 출발해서 서울에 거래처 다 지금 그걸 연봉 3억 되는 거지. 이따가 좋은 아이였는데 나는 이제 되게 스트레스 근데 손님들이 지금 올해 한 5천씩 했는데 왜냐면 그걸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걸 보니까 힘을 안 넣어도 잘하는 아이 펜션 갖고 유엔 때문에 그런 거 알아서 후기에서 약간 줘야 돼요. 지금한테 방지해서 데일리 좋아. 여기까지가 펫룸이라고 이렇게 강아지 객실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4031호에 묵었고요. 너무 피곤해서 어제는 그냥 쓰러져서 자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방이 새 방은 아니라는 점. 되게 방 보여드릴까? 방은 그냥 아담해요. 들어가면은 침대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온 날이 날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쪽이 오션뷰입니다. 아담한 공간이고요. 강아지를 위한 게 이런 강아지 스텝이랑 여기 같이 잘 수 있는 옆에서 제이디 여기서 잘 자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밥그릇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배변판이 있어요. 배변판이랑 배변패드 두 장 있더라고요.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있고 뭐 이렇게 여기는 화장실, 샤워실 요 정도? 요 정도 시설에 그냥 딱 비즈니스 호텔 그 정도 느낌입니다. 호텔 설명 끝. 오늘 저는 이렇게 입을 거고요. 자라 예전에 쇼핑몰에서 보여드렸던 맨투맨. 이렇게 팔목에 니트 소재가 달린 맨투맨. MLB 부각. 이건 데님 미니스커트인데 탑샵 거네요, 탑샵 거. 예전에 태국에서 샀나 보다. 그리고 어제 신은 운동화. 나이키 테일윈드. 오늘은 버건디 컬러의 양말을 매치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외출을 나가보겠습니다. 아침 먹으러. 슝! 프렌치 버섯 파스타 맛있겠더라고. 맛있다. 맛있다. 이거 홈 데코레이션. 날씨가 뭐 이러냐.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여기 앉아서 하는 거 맞겠지? 제이디 들어줘야지. 제이디 오빠는 앉으면 어떻게 하냐? 제이디 앞에 봐. 제이디 슈! 들어봐. 제이디 응? 응? 그래 저 그래. 됐다 응. 제이디 잘 봐야지. 제이디 잘 봐야지. 봐봐. 또 늦게 반응하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오늘 드라마 찍고 선배님 상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구경포 동네에 플래카드들이 막 여기저기 막. 이제 일어나. 내일 가보지 뭐. 안녕. 오늘은 되게 무례한 얼굴로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화장을 정말 못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뭐 쓰는지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거 궁금해해주시는 수박씨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아예 처음부터 준비를 같이 해보려고. 제가 이제 숏컷에서 머리를 기르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막 탈색도 되게 많이 하고 머리에 되게 이런저런 장난을 많이 해서 머릿결이 정말 개털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르는데 무리가 있을 정도로 막 머리도 잘 안 빗겨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얘를 잘라야 되나 어쩌나 이러고 있던 와중에 얘를 요즘에는 되게 잘 뿌리고 있거든요. 얘가 힐링버드 뭐지?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요 제품인데 이거 뿌려주면은 머리 기를 때 좀 그 빗자루 같은 게 좀 덜해진다 그래서 사봤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머리에 이렇게 물기가 있을 때 이렇게 뿌려주고 머리가 촉촉할 때 뿌리는 거거든요. 이걸 뿌려주면은 빗질이 이렇게 돼요. 원래는 빗이 잘 안 내려가는데 이렇게 하고 머리를 말려주면은 그냥 말렸을 때보다 그 빗에서 봤을 때 막 푸석푸석한 거 있죠? 그게 좀 덜 하더라고요. 얘는 저처럼 머릿결 좀 안 좋으신 분들이나 머리 기르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진짜 괜찮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손에다가 좀 뿌려서 머리 끝에는 이렇게 한 번 더 발라주는 걸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마르는 동안 화장을 해요, 저는. 마지막에 이것도 이게 사은품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헤어 오일 리치? 얘까지 딱 마무리로 발라주고 나가면 그나마 머릿결에 좀 심폐소생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요즘에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찐 추천템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하는 동안 이렇게 앞머리에 그루프를 말아놓습니다. 요즘에 제가 영상에서 앞머리에 막 컬 들어간 거 있잖아요. 파마한 거 아니고 이렇게 그루프로 화장하는 동안 한 10분 넘게 이렇게 말고 있다가 드라이로 열 좀만 더 해주면 그렇게 하루 종일 머리 볼륨감이 잘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쓰고 있는 제품 중에 완전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이게 에센스 제품인데 이게 광고로 받았는데 너무 잘 맞아서 내 돈 내 산으로 또 구매했잖아요. 이게 남편이랑 같이 쓰니까 금방 줄어서 같이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우리 수박씨들한테도 소개해드릴게요. 짠! 바로 요건데요. 이니스프리 블랙티 유스 인핸싱 앰플이라는 제품입니다. 에센스 단계에서 바르는 앰플 제품이고요. 이거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요즘에 워낙 바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밖에 마스크 쓰고 돌아다닐 일도 많아지니까 이 피부가 결이 확 거칠어졌었거든요. 저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진짜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막 피부가 급 막 푸석푸석해지고 늙는 느낌이었는데 요 앰플이 잠을 좀 푹 잔 듯 피부의 컨디션을 확 끌어올려주는 그런 항산화 앰플이래요. 완전 땡기지 않아요? 이 얘기하니까 남편도 엄청 빼서 바르더라고요. 이거 제가 어떻게 바르는지 데일리 케어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아침에는 아무래도 화장을 해야 되니까 좀 가볍게 수분감만 보충해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발라주면 되고요. 이렇게 세 방울에서 다섯 방울 정도 떨어뜨려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고 같은 제품으로 나이트 케어할 때는 또 엄청 쉬워요. 아침에 바른 방법대로 두세 번 레이어드해서 발라주면 끝이에요. 한 번 발라주고 두세 번 또 발라주고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발라요, 저는 밤에. 주름 신경 쓰이는 부위 있죠? 이런 눈가나 팔자 이런 데는 주름이 좀 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요 방향.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살살 올려주면서 이렇게 발라주는데 제가 피부가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이 눈가 피부도 예민한 편인데 이게 저자극 제품이라더니 저는 이렇게 몇 겹씩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발라주고 손으로 이렇게 꾹 눌러주고 있으면 끝이에요. 이거 실제로 블랙티 앰플 사용해보면서 바로 다음날에 자고 일어나면 피부결이 막 좋아지는 느낌? 그런 걸 느껴서 그런지 저희 남편도 진짜 계속 빼서 바르고요. 저도 이제 30대가 되고 나니까 전체적인 피부결 케어? 이런 눈가나 입가에 이런 주름 케어용으로 엄청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요즘에 진짜 저처럼 바쁘게 사느라 피부 푸석푸석해진 우리 수박씨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었어요. 탄력, 피부 생기, 그리고 수분감 이런 거 고민이신 분들 꼭 한번 써보세요. 아, 피부에 수분광 도는 거 보이시죠? 진짜 믿고 쓸만합니다, 이거는. 저는 이거 최근에 또 구매했을 때 원가에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거 요즘에 세일한대요. 세일 기간에 맞춰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이거 찐 추천템.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냥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막 화장을 설명하면서 막 알려드릴 만큼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떤 제품을 쓰는지만 보여드리고, 일단 파데는 이거 바르고 있어요. 에스티로더. 그리고 눈썹은 섞어서 바르고 있습니다. 클리오 거죠? 킬브로 오토하드 브로우 펜슬? 요거 써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입술에 진짜 각질이 많아서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주름도 엄청 많고. 근데 이거 바르고 나서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립 바르기 전에 이거를 뭔가 닥터포포 이거를 이렇게 립밤을 두껍게 발라주고,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킬브로우 라이너, 이 아이라이너도 클리오 거 씁니다. 짠! 눈이 생겼어. 파우더로 유분기 좀 잡아주고. 그리고 이거 예전에 시코르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시코르 스텝업 섀도우 팔레트? 이게 룸포트 컬러거든요? 이거 데일리하게 바를 수 있는 컬러가 많아서 이거 요즘에 눈두덩이에 베이스 깔아주는 용도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운데 이 완전 화려한 펄을 살짝 긁어서 아주 눈 밑에 극소량만 얹어줘요. 매일 하지는 않고 뭐 촬영하는 날에만. 마스카라.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진짜 잘 바르고 있는 립이거든요. 포렌코즈 호즈라고 써있는데 영어로는 로즈거든요. 로즈 컬러인데 뭐 잘못 나왔나? 아무튼 호즈 컬러라고 써있는 제품. 이게 MLBB 립 컬러인데 이거 요즘에 진짜 잘 바르고 있어요. 발색이 엄청 잘 돼서 가운데 한 겹만 발라줘도 그라데이션도 잘 돼요. 짠! 화장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 너무 비포 앤 애프터 느낌 나는 거 아니겠지? 그럼 이제 옷을 입어볼게요. 오늘은 출근룩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오늘의 외출룩? 약속룩입니다. 이런 살짝 탁한 블루 컬러의 맨투맨, 엠니라는 브랜드의 맨투맨인데 얘는 양양의 서퍼스 파라다이스 카페에서 구매했어요. 너무 프린트가 마음에 들어서. 아무튼 요거 입었고요. 겉에는 가죽 자켓 입었습니다. 이런 싱글 라이더 자켓에다가 이거 지난 쇼핑하울에서 보여드렸던 반응 엄청 좋았던 이 트위드 스커트 있죠? 레몬 컬러의 트위드 스커트를 요렇게 매치해서 입었어요. 약간 학생 코디 같은 그런 느낌이죠? 거기에 나이키 블랙 양말 신었고요. 오늘은 블랙 컬러의 슈즈를 신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죽 자켓이랑 톤을 맞춰서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오늘은 제 전 직장, 아주 잠깐 전 직장이었던 무신사 친구들을 만나서 저녁을 먹기로 해서 한 반년 만에 밥 먹는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지금 가는 데가 요즘에 새로 생긴 가오푸난 힙플레이스 같은 느낌? 제가 가오푸난 데 중에 좀 괜찮은 데를 잘 찾거든요. 성수동의 맛동산 플레이버타운이라는 데인데, 저기 줄 서 있는 거 보니까 저기 같구만. 인사하셔야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연했네. 안녕하세요. 세림반 이쪽에서 와, 저쪽에서 와? 나는 저쪽에서 왔어. 그쪽? 근데 왠지 세림 저쪽에서 올 것 같아. 왜냐면 걔 길치잖아. 야, 진짜 저기서 온다. 야, 봐봐. 진짜 저쪽에서 맞지? 오네. 맞지? 안녕, 세림. 진짜 잘 나왔어? 어.
카페랑 족발 준비, 그리고 마카두부, 바지락면, 콜로 준비될 겁니다. 되게 주문 받으시면서 믿기지 않는 양이라는 듯이. 좋은 타이밍이다. 좋은 타이밍이었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을 찾고 나는. 저희 와인도 이따가 추천 좀 해주세요. 우선 먹어볼까요? 음식에 맞춰서 오랜만입니다. 어머니랑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회를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거야. 술을 사회? 아, 나는 내심 축가일 줄 알았는데 사회구나. 축가는 이제 내가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음악 캠프 같은 느낌인데 여기 약간 MC 뭐 가기 수박 MC 멘트를 이거 만들어가지고 둘이 너무 케미 너무 괜찮고 언니가 더 말을 잘하잖아. 나 약간 부끄러워하지 않지? 그러면 나는 약간 이런 것들 약간 이벤트 이제 관객들 대상으로 야. 야 벌써부터 얘는 관종이야 관종. 하객 보고 관객이래 지금. 오늘은 왜 이렇게 왔어요? 오늘 코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지난주에 자라 쇼핑몰에서 그 만핏 쇼츠 있죠? 제가 사이즈 하나 큰 걸로 교환한다고 했었던 거 그거를 교환한 게 이제 도착해서 입었고요. 그리고 약간 톤온톤으로 비슷한 톤의 베이지색 코스 반팔을 제가 자주 입었던 건데 아우터는 아모멘토 돌만 숨기고 자켓 입었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자켓이에요. 오늘 코디 포인트는요. 목걸이인데요. 이거 두 개 이렇게 세트로 자라에서 묶어서 팔더라고요. 이 두 개 레이어드해서 2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포인트도 좋아서 다시 마음에 듭니다. 오늘 가방은 루에브르 주었어요. 루에브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새 거라서 그냥 지금 집에서 신어봤는데 얘는 자라 키즈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요즘에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이런 스트랩 샌들이 유행이거든요. 여름에는 그냥 단품으로만 신어도 예쁘고 이렇게 양말 코디해줘도 예쁜 것 같아요. 요런 코디를 하고 나가보겠습니다.